악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요새 우리가 참 이 나라 저 나라 이 교회 저 교회 여기저기 구제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많이 요새 형편도 어렵고 힘든데 뭘 남까지 구제하느냐. 옛날 우리 부모님부터 콩이 한 톨이 있으면 형제지간에 반쪽씩 나누어 먹어라. 아주 귀가 쩔들어 어려서부터 들었는데, 우리가 넉넉해서 많아서 남주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쪼개서라도 좀 여러분들 남을 돌아보고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잠언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내가 후히 갚아주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 해 전에 말이요, 미국의 줄리아 로버츠라고 하는 26살 된 영화 배우가 부인들이라고 하는 영화 한 편에 출연했는데, 그때 출연료가 1200억 달러,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150억을 받았어. 어? 놀라지도 않아요. 어? 참, 맥 라이언이라는 사람은 같은 영화에 출연해서 120억, 또 시스터 액터라고 하는 그 여자 흑인 배우가, 여러분들 막 수녀가 막 찬양대하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 저도 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우피 골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100억을 받았어. 응? 영화 한 편 출연하고 100억, 120억, 150억 받았다는 것을 보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훌륭하고 연기력이 좋길래 영화 한 편 출연하고 150억을 받나. 응? 그러면서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배우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 그 많은 출연료 받아 다 뭐 했을까? 어? 또 그 엄청난 출연료를 주고 영화를 만든 제작자는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별 생각 다 해봤어. 여러분들 왜 여러 해 전에 말이요, 조지 푸어먼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 있죠? 알죠? 조지 푸어먼이라고 하는 권투선수가 45세에, 권투선수가 45세면 고조할아버지요, 45세에 마이클 무어러라고 하는 혈기방장한 25살짜리 권투선수와 WBA 타이틀 매치를 해서 10회에 조지 푸어먼이 아주 쾌우로 북샤바를 만들고 이겼어요. 그런데 그 권투 시합에 KO로 이기고 나서 이제 자기 링으로 돌아가서는, 코너로 돌아가서는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조지 푸어먼이라는 사람이 미국 텍사스 달라스라고 하는 도시에 북부의 그리스도교의 목사입니다, 지금. 조지 푸어먼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을 다운시켜놓고 뭐라고 기도했을까? 어? 목사가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게 있냐? 어? 벨 야지가 세상 말로 비아냥됐어요. 그때 그 조지 푸어먼이 그 전주간에 교회에서 설교할 때 오른뺨 뺨을 누가 치거든 왼뺨까지 내밀어라, 이런 설교에서 아주 감명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 근데 그때 조지 푸어먼이 여러분들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 뚫고 팬 것이 아니라 운동이다. 허가 난 운동이고, 그는 복싱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한 작은 마련을 위한 수단이며 선교의 일환이다 라고 응수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역시 목사 복서라, 복서라 여러분들 참 매너가 좋았다, 이런 평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영화 한 편 출연하고 150억을 받았다고 하는 미녀 배우 줄리어 로버츠보다 흑인 목사 권투선수인
이 조지 포먼이 훨씬 매력 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참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요,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돈을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열한 알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들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맞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말이요, 어떤 우리나라 영화배우가 방송 대상을 탔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갖다 대고 당선 소감을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받은 상금은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 아프리카 어렵고 힘든 난민들에게 몽땅 기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짧은 인사말이지만 첫째, 연기자로서 참 신선한 이미지를 남겼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자기 교회를 알리는 그런 효과를 거뒀어요. 옛말에 말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의 청지기관은요, 뭐 바로 벌고 바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말이요, 어렸을 때에 그 홍길동이나 임꺽정이나 뭐 의적일지매나 아주 이런 만화책이 있었죠. 난 그 만화책, 소설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 응? 탐관 오리들 거 재산지 뺏어다가 깎으로 공주에 매달아 놓고 매질도 하고 또 그걸 다 가는 사람들에게 놓아주고. 나도 옛날, 이 다음에 그렇게 돼야지. 그럼 그렇게 되면 도도롱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은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원인도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일해서 바르게 벌어서 멋지게 써야지. 여러분들, 결과가 좋았다. 공산주의는요, 결과만 좋으면 원인이나 과정은 여러분들 어떤 죄를 져도 이해를 합니다. 그건 정상, 정당,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독질하거나 사기치거나 남의 등쳐먹거나 강도짓하거나 사람 죽이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전도서는요,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의 인생과 신앙 고백인데 그는 전도서를 통하여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기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밝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그는 던지라 다시 찾으리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찾겠습니다. 첫째,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요, 도로 찾으리라 했는데 특정한 대상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김장도 해서 나눠주고 쌀도 나눠주고 또 뭐 옷도 걷어서 아프리카나 우리 선교지에 보내고 그럴 때 저 옷인 누구에게 누가 입을 것이다, 어떤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정해지지 않고 대상도 없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기요, 여러분들,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존하기,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쓰는 것, 소유하는 것 다 말하는 거예요. 이 동물과 이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동물은요, 영혼은 없으나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은 고도의 윤리성이 없지만 사람은 윤리적 결단과 삶이 있어요. 동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 행위가 있어요. 동물에게는 언어와 문자가 없지만 사람에게는 언어와 문자가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고 다양한 생필품들이 필요해요. 뭐 자동차도 필요하고 냉장고도 필요하고 텔레비도 필요하고 뭐 그릇도 이불도 필요하고 자 필요한 것들이 많죠. 동물들은요, 식주 먹고 자는 데만 있으면 다 끝나지만
사람들은 참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같은 사람은요, 저를 보세요. 솔로몬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 전에도 없고 전무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큰 복을 받아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은 자그만치 마누라가 천명이어서 천명. 근데 이 솔로몬은 마누라가 천명이고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돼서 정말 지구상에서 제일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치했던 그런 왕인데 그런 왕이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마지막 기록한 것이 전도서인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면 다섯 번이나 헛되다 그래. 응? 거지가 깡통 자고 다리 밑에는 아 인생은 헛되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긴다 그럴 거야. 그러나 솔로몬 같은 사람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말한 것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이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의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자, 우리가요 하룻밤 자고 나면 뉴스에 나올 때 뭐 교통사고로 몇 명이 죽었느니 버스가 전복되느니 물에 빠져 죽었느니 뭐 일하다가 뭐 전기가 감전되느니 많은 사고가 발생해서 생명을 잃지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죠. 그런데 그런 재앙이 꼭 남의 일만은 아니라 이 말이. 그런 재앙들이 내 재앙이 될 수 있단 말이. 그러기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쌓아놓은 거,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쌓아놓은 거, 당신은 그것이 영원히 당신 것이 되고 당신이 움켜쥐고 있을 줄 알지만 사실은 물 흐르듯 생명도 인생도 돈도 흘러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영혼이 남는 것은 영원한 하늘과 하늘창고에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온실한 것과 가난한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남는 건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도 사망도 끝도 없는 시작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네가 세상에서 행한 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보응해 준다. 그래서 잠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다.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가 후히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아주 우리 교인들이 요새는 아멘하고 원수 가졌어. 아멘은 긍정이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내게 이해가 됩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내 가정기업 신상 자녀에 그대로 임하길 원합니다. 할 때 아멘이요. 여러분들 너희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의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들 언젠가 말이요, 제가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남의 교인도 가끔 제가 주례할 때가 많아요. 한 번은 장례 하관식 예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참 중요한 분이라 제가 갔어요. 마지막 이 하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관에다가 흙을 덮는데 그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흙을 투주먹으로 쓰더니 혼자 독백처럼 이런 말을 해. 여보, 그렇게 빨리 훌쩍 떠날 바에는 왜 집수리는 왜 했어? 아마 잘 살아보려고 집수리를 열심히 했던 모양이. 그래놓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세상 떠나니까 그렇게 훌쩍 빨리 떠날 바에는 집수리는 왜 했어? 하면서 막 우는데 참 간단한 말 같지만요 그냥 가슴에 파고 닿는 기가 막힌 말이더라고. 응? 여러분들 구름이 흘러가고 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모든 것도 인생도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특정한 대상이 없더라도 네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돕지 않더라도 물 위에 던지라. 열어나 회도로 찾으리라. 미국 성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들도 어떤 대상이 쓰리라 생각지도 않았지만 옛날 우리 어렸을 때요. 6.25를 겪으신 분들은 옛날 맨날 저도요. 옛날 나이 연세 잡신 분들이 옛날에 하길래 또 옛날에 시작하는구나. 어? 시끄러워. 했는데 사실은요. 저도 나이가 먹더니가 옛날 얘기를 잘해요. 옛날 6.25 직후에 우리나라 참 어려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영양실조 된 사람 많고 도장부처럼 권보선 난 사람 여러분들 머리에 그 뭐 얼굴에 뭐죠 그거? 어? 참 여러분들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영양실조가 돼갈 때 미국 사람들이 알라미 쌀에다가 우유 드럼통으로 보내면 그거를 학교에서 우유죽을 쏘아서 소금을 쳐서 그걸 한 그릇씩 주면은요 참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참 그런 걸로 우리가 영양 보충을 했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말입니다. 참 어렸을 때인데 그것이 내 몸에 맞아서 나한테 돌아왔겠지만 여러분들 내 바지 하나에다가 겨울에 여기 목에 털 달린 잠바 하나를 얻어서요 얼마나 따뜻하게 어렵게 어렸을 때 잘 입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지금도 미국을 갈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진 모르지만 배고팠을 때 나를 먹여준 나라, 추울 때 내게 잠바를 입혀준 나라, 항상 마음속으로 굉장히 고마워요. 응? 난 이번에 말이요, 그 남아공은 참 아프리카의 유럽이라고 할 정도로 잘 사는데 그 옆에 마다가스카라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니까요 재밌어요.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 선교사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여자 빨간 내복을 보냈대. 응? 빨간 내복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내복을 생전 입어봤어야지. 아 이거 입어보니까요 몸에 딱 달라붙는 게 몸매가 딱 드러나는 게 아주 멋쟁이가 내복을 입고 다니는데 왜 출복으로? 어? 아주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관이더래. 어? 우리가 볼 때는 내복인데 그래들은 그걸 모르니까 아주 몸매가 딱 드러나고 아주 멋쟁이가 거리고 아주 재구가더래. 응?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고 모루에 띄웠지만 받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참 고맙고 우리나라 국기도 선양하고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부터 목사님이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도 목사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며칠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뭐냐 물어보니까 제가 그전에 공부할 때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못 내서 제가 졸업이 어려웠을 때 그때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등록금을 대주셨대. 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네가 좀 사회인이 됐으니 꼭 한번 이태희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라. 유언을 남기셨대. 그래서 자기가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미국에 오시면 꼭 저희를 한번 찾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잊어버렸어. 근데 어? 그다음부터 또 전화도 안 와. 어? 그냥 지나갔지만 여러분들 나도 기억이 안 나. 어? 나도 기억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 우연히 대상도 없이 물 위에 띄운 것이 그 사람에게는요 일생일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 일생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목사나 누가 유별히 사랑하면은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 형제들이 아버지가 편에 가니까 요셉을 여러분들 미디안 상인들에게 죽일려다가 팔아먹었듯이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싸움을 익힌다마는 박에는 그런 불순물을 만들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많은 전국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태희 목사는 무섭다 그래요. 무섭다. 여러분들
난 무섭다고 소문났는데요. 전국 다니면서 말씀이 강하고 바른 말하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두렵죠. 그런데 사실 저는요, 내가 생각해도 참 눈물 많고 나같이 마음 약하고 인정 많고 부드러운 남자가 없는 것 같아요. 응? 뭘 무서워 무섭게. 응? 어떤 때는요, 저는요 절대 편애 안 한다는 것이 내 목회 철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편애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편애하죠. 누구? 초신자. 대개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 바라보고 의뢰 받아 변화돼서 나오는 사람 없어요. 대개 전도한 사람 아니면 목사 쳐다보고 와요. 그런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베풀고 이제 자기 신앙이 자라서 이제 굳굳이 쓴 후에는 안 쳐다보죠. 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덜 편애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 신앙에도 숟갈로 갓난에게 퍼먹이듯 여러분들 옛날에 할머니가요 밥을 다 씹어서 뱉어서 줬죠. 어? 그럴 때도 있었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연말을 기해서 한번 우리 가난한 이웃도 돌아보고 욥기 22장 44절을 보면은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 귀한 은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 물질을 나는 강가에 버렸는데 물에 띄웠는데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 내 빈자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랬고 제 아무리 값진 보배나 값진 보석이라도 뜻 있고 값지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받는 거 좋아하지 말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열어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열어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반드시 도로 찾는다는 것이고 오래 걸리지 않아 도로 찾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쓸데없이 던지고 쓸데없는 것에 던지지 맙시다. 바로 던져야 도로 찾게 돼요. 난 여러분들 금요일날 심야기도를 마치고 제 방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제 12시 뉴스를 보려고 틀었더니 그저께 그 문화일보의 전면에 크게 일면에 났는데 미국 저 시애틀에 사는 잭 맥도널드라고 하는 93세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현대판 스크리치라고 아주 지독한 노랭이요. 그런 소문한 무신데 그분 삶을 보니까요 아주 허름한 서민 아파트에 허름한 서민 아파트에 옷은 구멍 뚫어진 아주 낡은 옷을 입고 차는 평생 대중교통만 이용한 그런 분이 여러분들 구세군의 청소년 보호시설에 세운 데다가 2천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 엄청난 자기 소유물을 다 털어서 세 군데 사회단체에다가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어차피 사람이 한 번 났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할 말은 있어야 돼. 할 말. 한번 따라서 할 말 있게. 할 말 있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할 말 있게 사시는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 내 소유, 움켜쥐고 있어도 우리나라 첫째, 둘째, 셋째가 하는 재벌들 보세요. 미국의 그 유명한 세계적인 거부 장 폴게티나 하워드 슈즈나 록펠러 같은 사람들 보세요. 말할 수 없는 수백조씩 되는 재산 결과적으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 록펠러 같은 사람은 4,980교회 예배당을 짓고 24군데 종합대학을 세우고 종합병원을 세우고 단과대학 세우고 미국 전체 대학의 16%의 여러분들 대학 교수들 연구비를 지급하고 그 록펠러 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해서 노벨상을 탄 사람만 80여 명이 됐고, 참 여러분들 역사에 보람 있는 멋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응? 오늘 성경 말씀에 물 위에 던져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일곱이나 여덟이란 숫자는요,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게야. 폭넓게. 너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도 생각하고, 둘만 생각하지 말고 샌드도 생각하고, 한국 생각뿐만 아니라 상국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나라도 생각하고. 말세가 되어지면은요, 사랑이 메말라가고 여러분들 부정해진다고 해서 무정, 정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사랑을 베풀고 남을 돕고 손을 펼치고 정말 온종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좀 돕고 하나님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멸관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